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보호망은요, 무진단, 무심사, 고지권이 없어요. 아니, IBK 연금보험처럼 고지권이 없다고요? 맞아요. 자,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장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일단은 모든 보험회사가 고지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고지사항이 없대요. 고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진짜 사형 선고 받고 내일 중급병 걸려도, 그 다음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도,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도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한 K사의 무고지, 무심사, 종신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무심사, 우리 모두 버팀목, 우리 모두 버티자, 버팀목 종신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무심사니까 오케이, 무심사니까 오케이, 반대로 얘기하면 고지사항이 없으니까 오케이, 베리베리 감사. 네. 자, 무심사 종신보험이 나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함께 해야 할 가족의 행복 안에 만약 내가 없다면, 아, 너무 슬프다. 연간 남성 사망자 100명 중에 15명은 경제활동기 사망. 아우, 정말 특히 자녀가 있을 때 사망하면 큰일 나겠죠. 네, 우리 아버지, 저 자녀까지 여기에 저 보호망 얼굴이 있다고 하면 참 많이 슬프겠습니다. 네. 가장의 부재 시 가족에게 남은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요, 269만원. 그리고 한 가구의 평균 부채는 부동산이 꼈기 때문에 9,170만원. 그리고 평균 창업 비용은 8,800만원 통계치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은퇴 이후에도 안정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생활자금이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 이거 많은 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은퇴 후에도 월 평균 예상 생활비는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이런 부부들은 부부 기준은 256만원이에요. 예, 은퇴 후에 월 평균 예상 생활비는, 그리고 개인 기준은 159만원, 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연간 534만원, 12개월로 나오면 한 50만원 정도 되겠네요. 40몇만원. 평균 기대수명은 아직까지는 82.7세다. 자, 월평균 퇴직 연령은 51.1세예요. 남성은. 여성은 47.8세. 평균치가 49세라는 거. 하지만 보험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은 79.9세, 여성은 85.6세. 그래서 보통 82.7세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험 가입이 어려워 유병자도 함께 할 수 있는 무배당, 무심사, 우리 모두 버팀목 종신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도 무심사로 오케이. 특히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있어도 가입이 돼요. 고지사항이 없으니까. 암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어떠한 질병도 프리패스. 자, 병력 또는 연령 제한으로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자나 고령자든, 그리고 일반 심사에서 가입하기 어려운 피본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므로 건강 관련 계약 전 알림 의무가 뭐라고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짜 중급병에 걸려도, 저 보호망이 썸네일에 좀 자극적 올려드렸지만, 정말 중급병에 걸려도 보호망에게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거기다가 매년 체증하는 사망보장으로 든든한 보장설계. 자, 여기 보시면 5년간 그대로 있다가 5년 이후에 점퍼. 그래서 10년간 약 5%씩 기본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을 체증형으로 준다는 거, 정말 대박입니다. 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상품 구조는 되게 심플합니다. 납입 완료 보너스, 가산 혜택까지 있어요. 그래서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계약에 대해서 납입 완료 보너스 발생 이래 납입 완료 보너스를 보너스 발생 후에 적립액까지 가산해서 준다는 거죠. 자, 납입 완료 보너스 비율은 5년은 5.5%,
납입 완료 보너스 비율은 7년 남은 7.5%, 10년 남은 10.5%로 나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버팀목 자금 가산 혜택인데요. 유지 중인 계약에 대해서 계약일부터 10년 되는 계약 해당일날 버팀목 자금을 보너스 발생 후 적립액에 가산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팀목 자금 비율은 5년 남은 10%, 그 다음에 7년 남은 6.8%를 준다. 그뿐만 아니죠. 돈이 내가 부족하던가 돈이 필요해,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모두 다 가능하고요. 납입기가 완료 후에 단 추가 납입 특약에 대한 추가 납입, 중도 인출은 전 보험 기간 동안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납입은 말 그대로 추가 납입하는 거, 네, 그 사업비가 덜 들고 확률이 올라가니까. 중도 인출은 계속 찾아 쓰는 겁니다. 중도 인출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상품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품 구성에 대해서, 자, 주계약 해약환급의 일부 50% 지급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의무부가특약, 그래서 추가 납입특약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도성 특약은 사후 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과 선지급서비스특약,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지정대리 청구특약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 납, 7년 납, 10년 납 있고요. 가입 나이는 5년 납은 68세까지, 7년 납도 68세까지, 10년 납입은 65세까지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여자는 5년이든 7년이든 아니면은 10년이든 75세까지만 됩니다. 보험료는 월 납입금액 일시납은 없어요. 가입한도는 1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사망보장이에요. 1억이나 2억 안됩니다. 주계약은 뭐 사망보험이 있고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당연히 나오는 거. 그래서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일의 제2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질병으로 사망했으면 납입보험료에 100% 주고,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일부터 3년 되는 계약 해당일 이후에 제2의 사망, 그러니까 재해나 제2의 질병이나 모든 사망했을 때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계약만 넣었기 때문에 솔직히 큰 문제는 없어요. 무심사에 관한 거, 뭐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뭐 건강검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최고이기 때문에 솔직히 일단은 큰 금액으로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적고요. 환급률이 매우 좋다는 거,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뭐 다른 건 없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요. 다만 추가 납입 특약에 추가 계약자 적립액은 계약이 이후에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네, 계약자 적립액은 계약이 이후에 인출로 가능하다는 거. 뭐 이거 말고 따로 없어요. 네, 보험료 납입 관한 뭐 월대체 납입 완료 보너스 5년, 7년, 10년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버팀목 자금에 관한 사항. 그래서 버팀목 자금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곱하기 버팀목 자금 비율 곱하기 12 곱하기 보험료 납입 연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굳이 뭐 안 봐주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보험료 예시표예요. 해약환급 50%형은 5년, 7년, 10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계약이 1000만원 기준인데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또 1억 2억 되면 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일단은 해약환급은 여기 보면 5년 납입으로 했을 때도 역시 10년 넣어야 되죠. 10년 넣어야 비과세가 되니까. 그러면 119%의 어마무시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살아있으면, 사망했으면 사망보험금만 받고 끝나니까요.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따로 내용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상품, 무심사 우리 모두 버팀목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무심사 우버종, 우버종이죠. 우버종
우머 좀 말이 짝짝 달라붙지가 않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우머복이 있다. 무심사, 무진단, 무고지로 가입이 가능하고 4월 1일날 재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욕해서 내용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 개발 배경은 무심사, 저해지 당기나 종신보험의 결합, 상품의 주요 스펙은 인수심사, 환급률이 좋아요. 환급률도 좋고 100% 인수가 되죠. 왜? 고지권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나입 연령은 뭐 57세 이렇게 해서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3일 만에 판매가 중지가 됐다가 다시 업그레이드가 됐다. 네, 75세까지 가입이 됩니다. 아, 58세까지, 58세. 자, 무심사, 우리 모두 버티모 종신보 상품 배경. 일단은 2006년도 이후에 판매되었던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여기 누구죠? 이순재 선생님이죠, 이준 선생님.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띠링띠링 이러면서 1,000만 원 가입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5,000만 원까지 되지만. 그래서 무심사, 우리 모두 버티모 종신보험. 그래서 무심사의 정의는 의적 결함 및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울 연령층을 대상으로 계약 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처약서에 건강 관련 질문이 없으며 처약서에 고지사항이 아예 없습니다. 무진단으로 계약 심사 과정에 간소화가 되어 있다.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상품 개발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해지, 그래서 저희지 당기나 종신보험과 무심사 가입은 오직 KDB에서만, 그래서 일반 간편심사 이렇게 해서 KDB생명 외 다수 간편심사도 다수가 가입이 되어 있죠. 하지만 버티모 종신보험 많이 팔리고 있고요. 무심사 무진단 근데 고지사항이 아예 없어요. Only KDB생명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버티모 종신보험 상품 개발은 과거에 무심사 누구나 무조건 오케이 되는 보험사의 두 얼굴이었어요. 장점은 가입금의 1,000만 원, 10년나 10년 만기로 면책기가 2년 이후에 되고, 그래서 사망보험은 달랑 고작 겨우 1,000만 원밖에 안 됐죠. 또한 단점은 가입금의 1,000만 원, 10년나 10년 만기, 10년간 생존시에는 만기시 환급이 없어요. 갱신형이니까. 가입금의 1,000만 원, 10년나 종신으로 하면 현재 90%밖에 못 받는다는 거. 네, 우보종이죠. 우보종. 우보종 오케이. 일단은 여기 보시면 무심사, 저해지 당기나 종신보험처럼 환급률이 높고 무심사로 봐요. 그 최대의 나이 가입가능가 나이가 70세에서 75세로 올라갔다는 거. 10년 유지하면 전액 이자 소득 19%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 사망보험금도 최징형으로 5,000만 원에서 쭉 올라가서 네, 5년 이후에 15년 시점에서 이제 5%씩 되면 7,500만 원 바뀌겠네요. 이렇게 최대 가입금액은 5,000만 원, 그 다음에 신용활동 우수 고객 최대는 1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뭐 스펙이나 당기나 종신보험 75세까지 신사 없이 가입이 된 거나 경쟁력 있는 119, 네, 그리고 사망보험금 1000에서 1500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스펙은 현재 무심사, 저해지 당기나 종신보험 출시가 되었고요.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이 전부 다 있고, 프리미엄 종신보험, 여기서도 무심사, 우리 모두 버티모 종신보험이 있어요. 간편심사, 보안시장과 고령, 중증질환, 유병자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일단 당사는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두 번째 주요 스펙은요. 50세부터 75세까지 심사 없지. 왜 종신보험 1,000만 원, 2,000만 원 가입하면 60세가 넘어가면 방문진단해요. 이제 피 뽑고 혈압검사하고 소변검사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다 없이 가입이 된다는 거. 그래서 5년 납은 최대 68세, 7년 납은 68세까지, 10년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자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아니 왜 75세 여자랑 우리 남자랑 비교해. 가입 한도 최대 5,000만 원, 신용활동 우수고객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주요 스펙 3는 10년 유지시 최대 119%, 환급률은 5년 후에 50세 기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환급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무심사 우리 모두 버티모 종신보험이에요. 5년 납하면 10년 시점에서 118%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무시하죠. 7년 납도 116%, 190% 이렇게 나오고요. 10년 납입은 121%. 그래서 5년 납, 7년 납으로 저축을 가져가도 5년, 7년 동안
사망 보장도 해주고 거기다가 환급률도 좋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000만원당 일반 신상은 19만 5천원, 간편신은 20만 2천원인데요 무신사는 일반형보다 더 저렴한 17만 1천원으로 거품 짝짝 뺐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110%의 높은 환급률도 자랑하기 때문에 이 또한 미친 대박이라는 거. 그리고 5년나 7년나 10년나 되고 50대 고객은 10년 이후에 비과세, 조기 완납, 중도 인출, 사망 보장이 되고요. 10년 납입은 고연령층인데 70세에서 남성은 60대 때 가입을 하시고 가입 시점은 높은 사망 보장, 그리고 10년 이후에 비과세 또 할인까지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50세 때 딱 가입했어요. 5년간 납입했네요. 환급률이 15년까지 계속 올라간다고 했죠? 130%까지 올라간다. 예, 그래서 총 납입보험료. 사망보장도 1800에서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거. 중도인출은 당연히 중도인출하겠죠? 중도인출. 네, 중도인출해서 일단 이렇게 가져가시고, 비과세 혜택도 이렇게 해서 15.4%를 면제 받으셔라. 우리, 무심사 우버종이죠? 저희 집 단기나 종신보험 무심사 상품을 유일하게 KDB에서만 5년 7년을 10년 후 활용 자금 극대화, 납입 후에 중도인출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10년 시점에서는 119%, 완납 시점에서는 75%, 10대는 10%, 네 이렇게 100%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없어요. 사망보험금 500만원, 1000만원 넣어주면 나중에 장례식 비용으로도 가능하고 10년 지나면 비과세, 예, 이거는 가능하니까. 무심사 우리 모두 버티모 종신보험. 네, 그래서 납입기가 5년, 7년, 10년까지만 있습니다. 뭐 15년, 20년 없습니다. 납입 완료 보너스도 5.0, 7.5, 15.0. 그래서 10년 납입이 좀 금액이 크네요. 버팀목 자금 10년, 10%, 6.8%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용 이율도 가입 금액은 100만원부터 5천만원, 사망보장 형태 체증형으로 15년 이후부터 중도인출 가능하고요. 면책기간도 가능하고 부활, 효력회복 3개월이 지나야 일단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고지사항은 심플하게 봐보세요. 운전하고 있습니까? 월소득 얼마입니까? 이것만 끝이에요. 뭐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이상 통원 치료 30이다 약보경,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없어요. 뭐 사모니까 5년 이내에 뭐 입원 수술 아니면 1년 이내 의사부터 추자 검사를 통해서 재검사, 이런 모두가 없고 운전 여부와 그 다음에 원동기 뭐 킥보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요런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요렇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